주변이 온통 산으로 둘러싸인 고지대 분지로 전국 제1의 인삼 산지이자 전국 최대 규모의 인삼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곳, 바로 충청남도 금산군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인삼 부자 농부를 만나게 될까요? 그런데 금산에 인삼만큼 유명한 작물이 있다는 정보, 어떤 부자 농부일지 찾아 나섰습니다. 계세요? 부자 농부 계세요? 예, 어디서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저 농업방송에서 왔는데요. 아, 그러세요? 잘 찾아오셨습니다. 금산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김필재입니다. 인삼만큼 유명한 두 마리 필요 없는 작물을 재배한다는데, 그러나 어디에도 작물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뭔지 시원하게 알려주세요. 아, 그거요? 한번 따라와 보실래요? 네. 예, 가보시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부자 농부가 바로 안내해준 그 하우스. 겹겹이 비밀을 벗고 공개된 효자 작물은? 예, 이겁니다. 꼿꼿한 푸른 줄기에 살포시 얹어있는 잎. 이거 그거 맞죠? 바로 이게 금산에서 인삼만큼 유명한 깻잎입니다. 금산의 명물 깻잎! 시설 하우스 가득한 깻잎. 도대체 깻잎으로 얼마를 보시길래 부자 농부가 되셨나요? 예, 이 깻잎으로 연매출 1억 3천을 올리고 있습니다. 깻잎 농사로 연매출 1억 3천만 원. 귀농 13년차 김필재 부자 농부를 소개합니다. 농지 면적 약 7,600제곱미터. 시설하우스 8동 모두 오로지 깻잎 단일 품목을 재배하고 있는데요. 깻잎 하나로 부자된 비법 이제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야트막한 산이 품고 있는 부자 농부의 깻잎하우스. 자, 하루의 첫 일과를 시작합니다. 장갑에 바구니까지 챙기고. 예, 돈 벌러 가야죠. 돈 벌러 가는 곳은 바로 옆 하우스? 이터에 문을 여는데, 문이 또 있어요? 또? 삼중문이네요. 아, 여기가 깻잎을 재배하는 하우스입니다. 삼중 하우스 속에서 한여름을 방불케 하는 푸른 깻잎. 철분 성분이 많아 식탁 위에 명약이라고 불리죠. 우리가 흔히 사 먹는 깻잎은 들깻잎인데요. 쌈 싸먹고 나물로 무쳐먹고 장아찌로 먹어도 기가 막히게 맛있죠. 한창 수확 작업 중 이웃들까지 일손을 보태주러 왔다고요. 잘하시는 회장님의 따님 되세요. 저희들 일손이 좀 부족해서 오늘 특별히 부탁 좀 드렸습니다. 그 네팔에서 온 친구예요. 마야라고. 저희 농장에서 지금 4년째 같이 깻잎 작업을 하고 있어요. 깻잎 농장 회장님 딸과 4년차 마야 씨. 손이 엄청 빠르대요. 그런데 수확할 깻잎은 어떻게 구분해요? 이쁜 거, 고기 넣으면 맛이 난가. 여기 고기 넣고 이렇게 담아 먹어요. 맞는 말이죠. 고기를 쌀 정도면 따야죠. 그렇다면 이번엔 깻잎 농장 회장님 따님께 묻겠습니다. 수확할 때가 된 깻잎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이렇게 보랏빛, 이렇게 붉은 빛이 도는 거하고 크기가 한 이렇게 11cm, 손바닥만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안 예쁜 거야. 이게 한 11cm에서 한 3, 4, 5cm? 그게 가장 좋은 깻잎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여름에는 2일에서 3일, 겨울에는 10일에서 15일 간격으로 연중 수확해 농가에 안정적인 소득을 주는 돈 되는 깻잎. 바구니에 차곡차곡 담아내면 됩니다. 말통 바꿔줄게. 수확량이 많고 일꾼의 손이 빠르니 금세 차서 나오는 바구니. 흥이 절로 납니다. 아저씨, 좀 빨리빨리 좀 바꿔주시오. 알겠습니다. 저희 집사람인데요. 제가 일을 많이 못 도와줘서 많이 혼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시 깻잎 부자농부 아내답게 수확 많이 해보셨나 봐요. 안 했죠. 아이고, 여기 와서 처음 해봐요. 도시 여자였어요. 도시 여자? 어느 도시요? 태어날 때는 시골이지. 근데 살 때 서울에 살았단 게 그래. 끝까지 나온다 이제. 톡해 톡해. 깻잎 부자농부 아내 이순자 씨입니다. 재미진 아내분과 만난 것은 도시 서울. 도시에서 유통업을 하다가 14년 전 계획에도 없던 농사를 지으며 살게 되었다는데요. 귀농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부모님이 여기 사셔가지고 내려왔어요. 이제 나이도 좀 부모님이 좀 너무 연료하시고 그래가지고 모시려고 내려왔는데 부모님도 깨농사를 하셨어요. 하시는데도 또 나름대로 또 이렇게 잘 하시더라고요. 내가 깨를 따보니까 하고 잡아서 했어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포스는 달인급인데 수확해놓은 바구니 속 깻잎은 맨 쭉정이들. 아, 이거는 나쁜 거 엽서 그러는 거니까 이러지. 이 깨를 정상적으로 이파리를 정상적으로 키우려면은 엽순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파리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아하, 떡잎 두 장을 남겨놓고 바로 그 밑에 있는 것을 수확하고 그 아래 겹순이들은 제거를 해줘야 수확할 잎들로만 영양분이 집중적으로 공급이 된다고 하는군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마디들이 형성이 돼 있고요. 요 마디가 한번 딸 때마다 계속 커져가서 보통 8개월, 10개월 정도 재배를 하면은 1m 20 정도까지도 키가 커요. 그때까지 수확을 하는 겁니다. 영양분을 집중적으로 공급받은 잎은 향부터 다르다는데. 아, 깻잎의 깊은 향과 그리고 그 풍미가 확 느껴집니다. 맛 한번 보실래요? 아,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와, 이거 향이 엄청 진한데요? 지금 같은 우리 가을, 겨울, 봄까지는 깻잎의 뒷부분에 이렇게 자색이 발현이 됩니다. 자색이 발현이 되면 좀 더 향이 진하고 안토시아닌 성분이 많기 때문에 뭐 식중독 예방이라든지 우리 기능성 식품으로서 훌륭한 가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 기침의 효과도 있고 벌레 물린 데 생잎을 찧어 붙였을 때 효과 외에도 들깻잎의 위장 강화와 인호작용 등 깻잎의 기능적인 효능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건강에도 좋은 깻잎. 상처 없이 소비자에게 보내기 위해서 살포시 따서 수확 즉시 포장한다고 합니다. 깻잎 수확이 한창인 하우스를 나와 이제부터 바빠지는 부자농부. 어떤 일이길래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폼 나잖아요. 그러게요. 폼은 안 해요. 폼나게 위생복으로 갈아입고 수확 현장에서 개별 포장된 깻잎을 묶음 포장하는 작업. 상자를 채우면 바로 출하되는데요. 이틀에 한 번씩 직접 배송한다고 합니다. 주부면에 특산물답게 집화장은 농가 인근에 있습니다. 전국에 유통되는 깻잎 40% 이상이 금산에서 나온다더니 하나 둘 깻잎 장인들의 깻잎들이 쌓이고 부자농부 깻잎도 합류합니다. 아, 이거는 지금 청과로 나갈 겁니다. 경매를 받아서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한 해 18톤을 생산한다는 부자농부의 깻잎. 아하, 매출이 얼마나 되나요? 우리가 1년에 청과로 내는 물량들이 그 금액적으로 한 1억 정도 이렇게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부자농부 농가수의 깻잎 도매시장 출하로 연매출 1억 원!